오산역 환승센터 1층의 문을 연 청년 일자리 카페 유잡스. 유스 잡 플레이스의 약자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오산역 환승센터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이 쉬운 이곳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오산 청년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업 상담사와 개인별 맞춤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쉴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존,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그룹 스터디 등이 가능한 세미나실도 갖췄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취업과 또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을 무슨 일이든 해보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요. 또 청년들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또 지원하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쉼의 또 쉼터 역할도 하고요. 유잡스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청년 맞춤 제작소도 최근 개소식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산시와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이 손을 잡고 청년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청년 맞춤 제작소 오산센터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경기 남부권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카페 유잡스가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년 맞춤 제작소 오산센터는 그동안 지역 청년들이 목말라 했던 자유로운 청년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경우 의료 및 금융, 주거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오산역에 유잡스가 있는데요. 이제 유잡스 공간에서는 청년을 위한 이제 취업과 진로 부분을 알선을 해준다면 저희 여기 청년 맞춤 제작소에서는 이제 청년들 개개인에게 좀더 필요한 뭐 의료적 지원이라든지 금융적인 상담이라든지 법률 상담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좀 종합적인 지원을 개인에게 맞춤해서 지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 뭐 같이 모여서 뭐 음식을 해 먹거나 아니면 뭐 음악 프로젝트를 하거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같이 모여서 기획하고 또 수행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유잡스와 청년 맞춤 제작소 소식을 듣고 스스로 문을 두드린 청년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갈피라고 해야 되나? 그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취업 스터디를 하겠다 그래서 모집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장소를 우선 빌려야 되는데 장소를 빌리거나 아니면 카페를 가야 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공통적인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관련 정보를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 네트워크의 장이 됐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스무 살 때부터 이게 솔직히 그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솔직히 좀 외롭긴 했어요. 이게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나가야 되는지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뭐 문화라든지 청년 문화라든지 아니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업 외에도 다양한 청년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힘들고 외로웠다고 토로하는 청년들. 같은 시기에 출발한 오산 유잡스와 청년 맞춤 제작소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해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기대됩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